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암즈가 나왔습니다. 암즈가 나와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테스트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본 건 온라인으로 파이팅 하는 것만 해본 거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으로 자, 캐릭터를 고르게 돼 있고요. 자, 제안은 맨민이 좋아요. 여기 새로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안 해본 거. 자, 이 바이덴 바로라고 캐릭터 이건 안 해본 거죠. 그리고 키즈 코브라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캐릭터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인스트럭션이 나왔어요. 코브라 막 이러는데요. 우후, 멋있습니다. 키드 코브라 새로 나오네요. 새로 나온 애가 아니라 온라인 매치 때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스트럭션을 마치고 나니까 그랜드 프릭스 버스스 그리고 파리 매치 그리고 랭크 매치 프렌즈 로컬 플레이가 나오네요. 그랜드 프릭스는 이제 혼자서 게임하는 거고요. 버스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게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4명까지 할 수 있나 봅니다. 한 번에. 그리고 파리 매치가 1P2P 두 명이서 같이 온라인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한 대 가지고. 이거 온라인 파리 이게 전에 저희가 테스트로 했던 거죠. 랭크드 매치는 이건 온라인 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자서 제가 제 랭크업을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프렌즈 온라인으로 친구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는 친구와 같이 모여서 같이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주 좋은데요. 온라인 매치도 좋고 로컬끼리 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스위치의 가장 큰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위치가 여러 대 있으면 여러 대 같이 친구들로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여기 말이 안 나오지?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친구들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랜드 프릭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로 갈게요. 자, 못해보던 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중계를 해주네요. 자, 저 사람이 중계자예요. 지금 이게 무슨 파이팅 매치 같이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 상대는 메카니카입니다. 천재소녀 메카니카죠. 자, 뭐 하고 있어요. 점프하면서도 대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뭘 타고 하는 게임이에요. 오. 이 밑에 판이 날 따라다니네요. 떨어졌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지를 내가 너무 쉬운 걸 했나요? 코브라 그러네요. 이거 쓸 때. 이걸 왜 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되는 거야? 됐어, 탔어. 야, 커브를 좀 이렇게 때려봐. 뭐 하는 거야? 너무 쉬운데요? 제가 공격을 안 해요. 레벨 1이라서 그런지 너무 쉬운데요? 자, 일단 둘러보기니까. 자, 다음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농구분가 봐요. 네, 새로운 캐릭터죠? 바이덴 바로 바니 매치 3는 gaining moment mix it play some hoop. 자, 다음 농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도 계속 바뀌나 봐요. dunk or toss in 2 point. dunk or toss는 2 point고요 10점을 먼저 얻으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3점 포인트가 또 있지요. 잠깐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뭐가 좋을까요?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노! 오, 씨. 노! 얘 왜 이렇게 잘하지? 제가 못하는 건가요? 이게, 어우, 야! 왜 못 피해? 왜 못 잡지? 제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붐! 붐! 나이스!
안 돼. 뭐야, 3점슛이었어. 아, 저 바깥에서 하면은 그러네요. 여기 3점슛을 라인 바깥에서 잡으면 3점이에요. 아, 이 팔이 너무 가볍다. 예, 3점슛입니다. 예스. 코브라 받아라. 예. 예. 붐. 이게 3점짜리네요. 밖에서 넣어서 그런지. 아, 나이스. 재밌는데요? 리본 걸. 많이 다섯 번째 매치입니다. 코브라 대 이 여자는 그거죠. 그 K-POP 같은 댄스 여성 댄스 그룹이죠. 제가 일로 왔네요. 얘 맵으로. 자, 해 봐. 던져. 나나나나나나나. 우. 우와 우. 지금 뭐 맵이 올라왔죠, 바닥이? 무대가 생겼네, 여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셨죠? 주명을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브라 코브라. 이게 아 아니면 한 번에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때려도 10점을 주나 보네요. 자, 이겼죠. 예. Yeah. 나쁘지 않아요. 그냥 많이 깨는 게 아니라 한번 던졌을 때 많이 깨야지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콤보죠,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아, 여기 오면은 얘는 파워가 뜨네요, 가운데는. 아, 여기 덤블링이다. 어우씨, 공기 안 하고 잡혔어. 덤블링이네요. 여기 계속 그리네. 365점 떨어졌어. 나이스. 나이스. 각자 그 캐릭터마다 판을 갖고 있네요. 트윈테일. 자, 덤벼! 그냥 계속 공격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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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치냄새를 내고 그래? 어우, 내가 싸우니까 이거 저 싸우네. 오, 지금 피했어. 어, 뭐였죠, 방금? 제가 막은 것 같은데, 그죠? 이 코브라가 좋은 게 주먹을 갖고 오는 시간이 되게 조금밖에 안 걸리네요. 무거운 주먹이 없는 대신에 주먹 회수가 빨라요. 그래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맥스 브레스는 처음 보는 애입니다. 생각해봤더니. 오. 그래서 이제 왕 같은 개념이에요. 쟤다, 쨔쨔쨔, 붐! 올라올 생각 하지도 마. 우와! 네. 아우, 그 피네. 어, 아까워. 그죠? 결국 모아놨더니만. Oh no! Boom! Yeah! 빰빰빰빰. Yeah! New Grand Champion, Kid Cobra!
100명을 부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야, 얘네 혹시 싸우니? 나를 때릴 거야, 니네? 안 때리죠? 그냥 이게 펀치 연습하기 참 좋네요. 피해. 이게 펀치가 정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연습이. 펀치 종류가 커브하고 스트레이트 있잖아요. 얘네가 조금 날 때리기 시작했죠? 그죠? 오우, 알았어, 오지 말라고? 레벨업! 오우,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 이거 재밌는데요? 어딨어? 노! 몇 명, 31명 잡은 거야, 지금? 혹시 이게 시간 카운팅이 되나 본데요? 뭐야, 지기도 해! 이게 뭐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보다. 하, 후, 하, 후. 아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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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오케이. 블락, 블락.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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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 오케이. 이렇게 하면 두 손으로 때리면 얘를 토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때리면 NO! 야, 내가 블럭했는데 왜 니가 때려 그래. 토스! 토스! NO! 절로 가, 절로 가! 붐! 예, 시간이 돼서 터졌습니다. 노! 다스, 다스, 그렇지! 예스! 아, 왜 일로 넘어왔어? 에이. 그래도 이겼습니다. 팀파이트 할 수 있겠죠? 근데 팀파이트는 혼자서 안 되겠죠? 해볼까요? 되나? 되나 본데요? 그리고 3번은. 자, 된다. 우와. 원하는 맵도 고를 수 있고요. 여긴 뭐죠? 여기 안 해본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안 해본데. 오! 뭐였죠? 뭔데 망치보다 더 무거운 게 있는 거지? 너 피해 좀 400 오더라스 씨. 저리 가. 부붐. 너 이씨. 안돼. 안돼, 나 막혔어. 나 졌어, 씨. 혼자 잘할 수 있겠어? 컴퓨터끼리 하는 거예요, 지금. 파리 매치, 온라인 매치도 한 번만 해볼까요? 한 번만. 사람들이 별로 없나? 사람들 많네요. 제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네요, 온라인 매치 때랑. 그래서 웜업을 하고 있을 수 있고. 파이트 1대1대1이에요. 재밌겠는데요? 지금 샬롯으로 되어 있네요. 다들 이거 나오자마자 사서 온 사람들이네요. 바이바이. No. 왜 이래? 내가 뭘 잘못 누르는 거야? 주먹을 안 날리는데 자꾸 주먹을 날려. 바이바이. 이게 제게 좀 그런 게 1대1대1이라 두 명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딴 사람 있죠? 이렇게
아우, 부딪혔네요. 이게 타겟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잡게 됐죠? 끝났죠, 쟤는? 자, 1대1이 됐어요. 예! 예! 아, 노! 아, 이게 캐릭터가 샬롯으로 뜨는구나. 그, 로그인을 샬롯으로 했더니. 오케이, 나이스. 아우, 이게 지금 쓰면 어떡해. 오케이. 뭐야? 왜? 아, 이런 경우가 있네요. 왜 이러지? 왜 그래, 스위치? 어쨌든 오늘은 그거니까요. 링크드 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 그랜드 프릭스에서 레벨 4월 하이어 되면 언락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랜드 프릭스 가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레벨이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매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용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젤다의 전설 지금 120개 사원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게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재밌어서 이것도 꾸준히 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젤다의 전설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질문해주시는 그 내용 가지고 저는 비디오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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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밌어요.